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비스포크라는 거 하는 게 트렌드던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그럼 비스포크가 뭐냐? 자, 비, 되다, 스피크의 과거 스포크, 말하다. 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제작 방식이 있잖아요. 주문형 제작, 생산 이런 거가 있는데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를 주문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주는 거죠. 바이오가드라고 하는 수면무호흡증 치료기가 있잖아요. 이거 역시 맞춤형 마우스 가드인데 의료기기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펙을 다 정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안전성 또는 효과 이런 것들을 다 검증받고 거기에 사용된 제품의 형태와 소재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허가가 되어야 의료기기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변형을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잠깐만 변형을 하려고 해도 식약처에 승인을 요청하고 오케이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의료기기가 바이오가드 2 또는 바이오가드 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요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건 3세대 바이오가드, 이건 4세대잖아요. 요거보다 좀 더 가벼운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이거 역시 또 다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바이오가드류의 이 제품을 20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르고요. 원하는 게 달라요. 근데 이런 규격화된 맞춤인데 규격화된 스펙을 꼭 지켜야 되는 이런 답답한 좀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굳이 조절기 필요 없는데 조절기를 어쩔 수 없이 부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좀 더 가볍게 하고 싶은데 스펙이 그러니까 그 스펙을 맞춰야 되고 최대한 그 사람에게 맞춤을 한다고 하면서도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도 어쩔 수 없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준이 좀 되죠. 나는 좀 싸게 간편한 거 좀 쓰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기기가 아닌 그냥 수면 보조용품, 그냥 수면 보조가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컨셉을 바꾸는 것도 시도를 해보기로 한 거거든요. 제일 간단하게는 자 요거 하나 딱 끼우면요. 이건 이갈이 방지 마우스 가드가 됩니다. 근데 이갈이 방지도 보면 이갈이 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만들어줘도 이게 다 닳아 없어져요. 이를 바닥바닥 매일 밤 갈다 보니까. 그래서 몇 달 못 쓰고 새로 해야 되고 몇 달 못 쓰고 새로 해야 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위아래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갈면 그렇게 안 닳았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세 달에 한 번씩 갈 거를 이걸 가지면 뭐 몇 년을 쓸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요? 자, 그러면 나는 잘 때 턱이 자꾸 뒤로 떨어져요. 그래서 숨도 막히고 소리도 좀 시끄럽고 자다가 중간에 깨기도 하고 수면의 질이 영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하고 연결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방법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분리됐는데, 턱은 안 잡아지는 방법이 있고, 또, 이거를 나는, 오래 쓰고 싶다. 바이오가드는 한 10년씩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얇고 좀 가볍게 하다 보면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좀 한번 제대로 맞춰서 오래 쓰고 싶다. 그럼 여기 어떤 장치, 내구성을 보강하는 장치, 기구들을 연결을 해서 그런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과 필요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맞춰서 적정한 소재, 디자인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나는 칼라를 하고 싶다 하면 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이처럼 안 보이게 투명하게 해서 눈에 안 띄게 하고 싶다 할 수도 있고요. 나는 금으로 하고 싶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첨단 소재 지르코니아라고 하고 싶다? 물론 가격은 좀 비싸겠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비스포크. 말하는 대로 된다. 하는 게 이 컨셉입니다. 잠을 잘 때 뭐가 불편할까요? 숨 쉬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소음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뻐근하고 난 왠지 잠을 잘 잘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고. 수면 자세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 있죠. 사실 바로 잠을 자야 되는데 목이 불편하고 숨이 잘 안 쉬어서 자꾸 옆으로 자요. 옆으로 자면 어깨가 아파요. 목이 틀어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원인부터 해결해가는 방식이 바로 비스포크 바이오슬립 가드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